가장 중요한 것은요,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left hand waltz pattern입니다. left hand가 무겁지 않아야 돼요. 자칫 잘못하면 repeat이라는 것, 같이 반복되는 음이 무거워지기가 쉬워요. 왜냐면 repeat 하기 때문에 뛰다가 떨어지면서 훨씬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은 손가락 번호 1번이 원래 짧고 굵기 때문에 둔탁한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 1번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이 곡을 잘 칠 수 있는 키가 돼요. 보이시죠? 썸을 가볍게 들어주셔야 돼요. 왼손 손목을 들어야지 소리가 이쁘게 납니다.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무거워지면서 둔탁해져요. 그러면서 멜로디 라인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왼손 조심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입니다. 오른손은 노트 하나 칠 동안 왼손은 세 번을 쳐요. 그죠? 그런데 멜로디는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가리기가 쉬워요. 안 들리기가 쉬워요. 그래서 오른손을 더 크게 치고 왼손을 더 작게 치는 밸런스가 필요해요. 라이트핸드가 더 크고 멜로디가 그 다음 왼손 반주가 훨씬 더 작아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중간에 들어주는 레스트가 있어요.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를 잊어버리고 붙여주기가 쉬워요. 이렇게 가요. 여기를 떼야 됩니다. 그래야지 가볍고 부드러운 왈츠가 느껴져요. 여기에요. 들었다가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. 이 부분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작곡자가 일부러 rest를 넣었어요. 그래서 이 rest 동그라미 치시고 꼭 손을 들어주세요.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
3, 1, ready, play.